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네, 오늘도 네. 쥐띠 속기 이어서 네. 양력 3월 범띠 네.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맞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양력 3월 범띠입니다. 자, 범띠에게 오는 두 가지의 어떤 문장 중 하나는 첫 번째 자신감을 버려라 이 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 한번 감으면, 질끈 감으면 원하는 금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쟁취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있네요.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26살이고요. 98년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어떠한 변환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변곡점이라고 하죠. 자, 근데 자 이런 거죠. 자, 원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갔었던 진로가 뭔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옆에 있었던 가족들은 황당무계하고 당황스럽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우선은 이 26살 이 분들은 어떠한 경청의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어떤 가족들도 좀 이분을 한번 믿어봐줄 그런 시기가 있는 이유는 그래도 26살이고 자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용기도 또 좀 심어주고 자신감을 좀 심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의 어떠한 고집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들의 어떠한 다툼과 어떠한 분쟁은 예상이 되지만 그로하여금 이 사람들이 굽힐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그냥 잘하고 그냥 응원해주고 그리고 뭐 박수 갈채 보내주면서 그리고 뒤에서 안전하게 잘 무탈하게 갔다 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로의 그런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있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살로 가볼 텐데요. 자, 이분들한테는 자, 한 끗발 차이로 놓친대요. 자, 한 끗발 차이로 놓치는 게 뭐냐. 그리고 너무 본인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땐 옆을 믿어라 이래요. 자, 이해를 돕자면 이래요. 자, 이 분들의 어떤 성향 중에 어떤 유독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프리랜스를 하다가 어떤 무언가에 따른 어떤 목표를 표적이 딱 있는데 그 표적을 내가 거머쥐기엔 뭔가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걱정과 좀 우려되는 일들과 그리고 좀 오묘한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 보니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본인을 믿지 말아라 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 자 요럴 땐 옆을 믿어라. 자, 즉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나 그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 그리고 어떤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어떤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말도 본인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운이 시작된다라는 그 말 중에 나한테 있는 단점의 우려는 손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한 끗발 차이로 놓친다는 게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어떠한 큰 그림이 있는데 내가 그냥 저걸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옆에는 아니야. 야, 잠깐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봐. 그리고 아니야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본인을 믿는 거죠. 나 자신을.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쪽 사람들은 너무 전문가로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하고 도모를 했던 사람으로서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는데 근데 본인이 그냥 무작정 돌직구를 했다간 내가 어느 정도 100% 중에 10분의 1을 투자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너무 과한 돈이기 때문에 아마 손재가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세고 74년생인데요. 자, 이분들한테는 자, 현재에서 이동을 하라. 그리고 특히 어떤 금전 손실이 일어나기에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동을 하여서 여기 있는 금전 손실을 막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어떤 개묘년의 운상 나한테 있어서는 이로운 점과 그리고 손실이 됐었던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쪽 방향이 아마 남쪽이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런 공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2세로 가보고요. 62년생이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정년퇴직의 어떤 느낌 그리고 내가 이제 갈채를 받으면
보이면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뭔가 내 위치에서 내려온 느낌이에요. 근데 이 분들은 어떤 장사나 어떤 사업에 어떤 직업의 변화가 지금 들어오는 건데 이 직업의 변화를 두고 봤을 때 우려가 되는 건 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칫 개묘년에 이분들이 나이대에는 내가 생각을 했었던 현실이 높게 그렇게 큰 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넘지 못할 벽이었구나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냥 낮춰라라는 건 내가 만약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분야에서 좀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내가 어떤 장사든 사업은 그 요소로 인해서 할 거라면 전문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자하고의 어떠한 좀 지식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좀 소통을 한 채 시작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한테도 내가 좀 거금을 들여서 큰 돈을 들여서 시작을 했고 그분을 지금 모험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저는 솔직히 반대의 입장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와 그리고 어떤 현실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떤 거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실질적인 이 현실 세계에 한번 투입을 해보시면서 갖추어져 나가는 그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4살이시고요. 50년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올해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달이 하나가 윤달이에요. 자, 윤달은 꽁달이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뭔가 뭐 손이 없고 많은 모두 조상의 어떤 기운, 산소, 이장, 파묘 이런 것, 인간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손을 대어도 인간들이 손을 대어도 탈이 없는 달. 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윤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소를 하고 그거를 다 파헤치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윤달의 그 부분을 많이 거행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집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주를 열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면역력을 보고 사주의 힘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대진표를 봐서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셔야지 윤달이라고 해서 막 했다가는 거기에 노염을 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산소 이장 파묘 금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칫 가만히 올해의 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휘청거리고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어떤 질병이 아니고 어떤 사고수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휑 하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정신을 놓거나 그런 생각지도 못해서 변고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의 나이가 되는 요때의 어르신들은 아마 본인의 어떤 어르신들의 선산, 산소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해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 3월에 있어서 범띠 여러분들의 운을 좀 거론을 해봤고요. 자, 우리 다음 영상 때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루 되시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